예,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18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여인입니다. 18년 동안 병을 앓아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이 절망적이란 뜻이에요. 18년 동안 병만 앓아왔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듯이 그는 가진 것도 잃어버리고 그 모든 친구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 더 이상 아무런 소망과 가능성을 그의 인생에 발견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 인생도 바뀔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병을 앓아왔다는 것은 고통의 세월이 길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그 18년의 고통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과의 만남은 만난 이후에 삶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경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 모든 것이 바뀐다. 아멘. 여러분, 과거 18년의 세월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18년의 세월을 걸어오는 동안 그 여인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 과거 18년의 세월이 뭘로 바뀌냐면은 주님을 만나는 여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과거 18년의 고통의 세월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수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위기는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훌륭하세요. 따라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위기는 기회로 바뀌고 어려움은 간증거리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18년의 세월이 깁니다. 그 세월이 길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이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여인이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크기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고난에서는 작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손해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이 여인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18년의 그 고통의 세월은 헛된 세월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히 다른 사람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과거 절망스러웠던 그 과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되고 바로 그 예수 안에서 무기력하기만 한 나의 이 현재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현재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암담하기만 했던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기대하는 아름다운 미래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볼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서는 이 말씀의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안식일이고 공간적인 배경은 바로 회당입니다. 이게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그것은 성전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주 성전을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단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각 마을마다 고을마다 세워져 있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회당이에요.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서 지금 뭐하는 것이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18년 동안 고통받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 현장은 어떤 자리였는가?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아멘.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덕목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비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여인이 경험했던 현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18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18년 동안 아무 차도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8년 동안의 그 어려움이 반복되고 반복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함이 이 여인의 마음에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잠깐 어려움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내가 기도해도 기도해도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그 어려움이 지속되고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상태일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18년 동안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근데 그 18년 동안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번 주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 오기가 힘들어요. 조금 회복되면 오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교회는 왜 오는 것입니까? 예배는 왜 오는 것입니까? 내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이곳에 오십시오. 힘들수록 더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0절 말씀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18년 동안 고통받는 한 병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알고 계셨죠? 여러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마 그 여인은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보기만 해도 병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칠 능력이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 회당에 들어서자마자 이 여인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한참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신 후에 비로소 그 여인을 불러내시는 것입니까? 왜 처음에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은 여러분, 문제의 해결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왜 문제의 해결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까닭은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되짚어서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으려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읽어보셨는데 함께 한번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우리가 외워야 할 구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이 있을 때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언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문제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병을 바로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말씀부터 들려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말씀부터 들려주셨죠? 왜냐하면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천지 만물은 변화되고 창조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요, 창세기 1장에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이 이 18년 동안 병을 앓았던 그 여인의 귀에 들려지고 그 여인의 영과 혼과 육에 그 말씀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의 영과 혼과 육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던 온 천지 만물을 질서 가운데로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생을 바꾸기 시작해요. 말씀이 그 여인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딸에게 먼저 말씀을 들려주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은 이제 18년 동안 병을 앓았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여인. 자, 이 병은 아주 중요하게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냥 병이 아니에요. 이 병은 그냥 뭐 바이러스 옮아서 뭐 그렇게 생긴 병이 아니고 이 병은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지배를 당해서 그래서 생긴 병이에요. 여러분, 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귀신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 중에는 이런 병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영향력 때문에 악한 영의 지배 속에서 일어나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병이 그러한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18년 동안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이 18년 동안 그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과연 원래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악한 영의 지배 속에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병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죠.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바로 이것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한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뭐죠? 우리 인생이
통치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로 세우셨는데 어떤 영역까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원래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한 분 앞에서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그 외에 모든 존재는 다스리게끔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다스리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다. 아멘.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인간이 이런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고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 이 여인은 이 악한 영에게 지금 18년 동안이나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 까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셨으나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기를 거절하는 그 순간 인간의 존재는 완전히 달라져요. 원래의 인간은 하나님 한 분에게 무릎을 꿇고요. 다른 모든 것은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한 분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일어서면, 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하면 원래 다스렸어야 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래 존귀하게 지음받았으나 죄 때문에 그는 악한 영에 지배받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18년 동안 악한 영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처해져 있는 삶의 현실이에요. 악한 영의 지배 속에서 있는 인생.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노예 상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마귀의 노예 상태를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로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귀했던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떠나서 그래서 악한 영의 종으로, 악한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린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의 노예 상태, 마귀의 노예 상태. 어떤 인생, 어떤 모습이죠? 내가 원함은 있는데 행함은 없어요. 내가 분명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하지 말아야 할 죄를 자꾸만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로마서 7장 17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자꾸만 이끌고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노예 상태. 이 여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나누었던 것처럼 죄인은 어떤 것이죠? 죄를 저지를 자유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저지르지 않을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전에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그러니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은 담배를 필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안 필 자유가 없는 것이죠.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 마실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술을 안 마실 자유가 없는 것이죠. 마약을 하는 사람은 마약을 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약을 안 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할 수 있는
선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선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자유를 깨달아야 돼요. 진짜 자유란 죄를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보시겠습니다.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 또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가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악한 영의 지배 속에서는 이런 자유가 절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 진짜 자유가 오기 위해서는 악한 영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 속에서 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죄의 지배 속에서 악한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는 저지르는 것마다 죄요, 생각하는 것마다 죄요, 도무지 그걸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것만이면 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하나 더 나아가서 부작용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죄의 지배, 마귀의 지배 속에 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우울증, 열등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을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내가 열등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그냥 열등감을 느껴요. 정말 문제가 있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저는 그것을 압니다. 어떻게 아냐면은 제가 그런 일을 정말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런 것도 걱정이 됐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 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걱정한 적이 있습니다. 제 그 초등학교 그 건강 기록부를 보면요, 키가 어떻게 컸는지 나와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줄기차게 6cm씩 커요. 계속 6cm. 그리고 중학교 그때도 계속 6cm씩 컸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몰라요. 계속 클까봐. 이게 보니까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6, 6, 계속 6cm. 뭐 이 추세로 크면 뭐 3m도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농구선수로 부름을 받았는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벽에 표시를 했어요. 키를 표시했다고요. 선을 그어놨어요. 너무 작아서 표시한 게 아니라 너무 커서 오늘은 또 얼마나 컸을까? 어제 쟀던 거하고 또 비교해보고 일주일 뒤에 또 비교해보고 예.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했던 게 있어요. 키를 재면서 머리를 눌렀어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자, 여러분 이제 그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키가 커도 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또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저로서는 그게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냥 열등감 느낍니다. 그냥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한 영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그 방법이 나와요.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해방. 주님이 여인을 향해서 너의 병이 치유되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는 해방됐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즉, 이 여인의 인생의 핵심 문제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 문제, 즉 악한 영의 노예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였고 병은 거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문제였어요. 바로 그 악한 영의 지배에서 놓여나는 그 순간에 병도 함께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근본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적 해방이 온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이러한 해방이 오는가 하는 거예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악한 영의 집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악한 영보다 더 큰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오시면 해방된다. 아멘. 단순한 원리예요. 내가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있었어요. 이 악한 영에게 어떻게 해방되느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해방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해방되죠? 이 악한 영보다 더 큰 권세가 오면 해방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권세가 오면 해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서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파워, 성령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그 권세가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그 능력으로부터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죠?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권세가 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영이 임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자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리고 죄악을 거절하고 이런 자유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죄악을 이기는 파워,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이 권세는 나의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습관적인 죄악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계신가요? 아무리 애를 써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작정을 해도 또 저지르고 또 저질러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그 성령의 능력만이 나를 그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의지하십시오. 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더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때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큰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성령의 권세가 나를 뒤덮기 시작할 때요, 그때부터 비로소 내 인생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열등감이, 불안함이 떠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근심이 찾아올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는 인생이다. 아멘.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악한 영은 더 이상 내 인생에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악한 영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큰 권세가 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또 한 가지의 방법, 그것은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모든 죄에 대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어요. 내가 그 악한 영의 그 권세 아래로, 악한 영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죄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이 악한 영의 이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죄는 대가를 치르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죄는 대가가 치러지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영적 파워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 원래의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셨었는데 죄 때문에 그 지위를 잃어버렸다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다시 그 지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선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천사와 동급입니다. 마귀는 하늘에 있는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악을 저지름으로 천사가 타락해서 생겨난 존재가 바로 마귀거든요. 그러므로 마귀는 천사와 동급. 그래서 마귀는 천사하고는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하나님하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전혀 다른 급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누구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뭐하고 동급이라고요? 천사하고 동급이에요. 그럼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분이 뭘까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종. 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은 것 같으신가요? 그게 맞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는 종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멘. 자녀가 높습니까? 종이 높습니까? 아멘. 자녀가 높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종은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종은 자녀를 해야 할 수 없어요. 종은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 자녀를 해야 하려고 덤볐다가는 아버지한테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종은 자녀를 지배할 수 없어요. 종은 자녀에게 명령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반대는 가능해요. 자녀는 종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그것은 당신의 권세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는 종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마귀는 종하고 동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마귀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되도록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갈 지어다. 아멘. 이 말로 너무 길면 이렇게 말하셔도 돼요. 나가. 할렐루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떠나갈 지어다. 한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더러운 영은 떠나갈 지어다. 아멘.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파워, 영적 권세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세와 파워가 예수 안에서 회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이 떠나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열등감이 떠나갈 지어다.
선포하세요. 내 마음속에 죄악된 욕심이 자꾸만 생길 때, 죄악된 이 충동이 막 올라올 때 그냥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는 모든 음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죄악된 욕심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포.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해방됐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해방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해방됐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과거형, 이미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여인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이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은 13절입니다. 즉 12절에는 아직 이 여인이 병에서 나은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은 아직 병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병 나은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너는 병에서 해방됐다 라고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현실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현실을 변화시키고도 남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일어난 것처럼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해방되었다. 아멘.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나의 병은 나았다. 아멘.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새로워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그 믿음대로 선포했던 인생과 아닌 인생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합니다.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 즉 믿음이 아닌 현실만을 바라보았던 인간적인 관점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 민수기 13장 13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바로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즉 현실만을 보는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보았더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 거대한 사람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다. 우린 메뚜기야.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였어요. 네. 우린 독수리야. 이래야 되는데 말이죠. 우린 메뚜기야. 현실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시작. 제발 여호와께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전혀 다르죠?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야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 지어다. 주님의 음성이라고요.
잘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다 죽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대로 다 죽어요. 여러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아무도 약속의 땅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믿고 그 믿음을 선포하는 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져 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들의 실은 그들을 떠났느니라 선포합니다. 바로 그렇게 선포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보셨어요. 악한 영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 악한 영보다 더 큰 권세가 내 인생에 왔을 때 내 인생은 해방됩니다. 예수께서 내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은 현실대로 되지 않고 믿음대로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을 향한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가능성들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전 교회에 있었을 때 그 임직식이라는 것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임직을 받으실 분 중에 피택 장로님이죠. 이제 장로님 되실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피택 장로님을 보면서, 그 중에 한 분을 보면서 참 마음에 염려가 됐어요. 왜냐면 이분이 약간 안티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걱정이 됐어요. 아, 이분이 과연 장로님이 되셔도 되는 것인가? 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임직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임직 훈련 속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그러면서, 물론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서로서로에게 말해주고 서로서로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정말 염려했던 그 피택 장로님, 그분과 함께 모든 그 임직받을 사람들이 그때 온누리교회 탐방을 왔었어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온누리교회 탐방을 왔는데 그 피택 장로님께서 뭐를 보셨냐면은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그 주에 목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서 그 피택 장로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이런 일을 하시다니.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분은 그걸 목격한 그 다음 주부터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자주? 매주.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 왜냐하면 실은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은 조를 짜서 좀 하시기 때문에 매주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딱 한 번을 보고 가셨기 때문에 이건 매주 하는 일이구나. 할렐루야. 매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매주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매일 새벽 기도를 오셨거든요.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새벽 기도를 오시기 시작하는데 이제 매일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 올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말 걱정했었던 분이 가장 온유하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놀라운 영적 리더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능성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질 자신의 인생을 꿈꾸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멘.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여인에게 손을 얹으십니다. 안수 기도죠. 이 안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안수 속에서 놀라운 위대한 교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있었던 생명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가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 질병과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불만을 이야기해요. 일할 날은 엿새나 있으니 그러니 그때 병고치고 오늘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규정해 놓았던 규정 때문이었어요. 그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는 있는데 응급 환자만 고쳐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만성질환일 경우에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요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규정에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회당장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규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이 회당장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뭔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 그걸 지키라고 또 다른 규정을 주셔서 인생을 힘들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규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일을 하지 말고 이 하루를 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그 마음은 일하지 말라고 하는 또 다른 규정을 준 게 아니에요. 일 안 하면 너 정말 혼난다. 야, 일하면 혼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죠.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1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병자는 실은 안식일 규정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의하면 이 여인은 병에서 놓여서 그 병에서 나아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그것이 진짜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회당장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정확하게 바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식과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드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아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서 예수님은 이 회당장이 저지르고 있는 그 모순적인 이야기를 지적하십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그 율법,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과는 달리요, 세부 규정들을 인간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었는데 그 규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은 가축에게 안식일날 물을 주는 거는 괜찮은데 근데 병 고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이죠. 가축에게 병을 주는 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병 고치는 것은 자기 일이 아니니까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규정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어떻게 집에 있는 가축에게 물 주는 것은 괜찮다고 하면서 어떻게 18년 동안 병에 걸렸던 자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 진짜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규정 지키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쉼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안식일이란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구약적인 개념은 신약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실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부분적인 것을 완전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보여주는 것은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쉼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원했는데 근데 구약에서 안식일이란 7일 중에서 하루만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은 단순히 안식일이 주일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구약적인 안식일의 개념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우리의 삶 전체로 확장돼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일주일 중에 단 하루만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24시간 365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안식을 주시는 것.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아멘.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의 개념이에요. 구약의 개념이란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안식일이고 신약의 개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쉼이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장 속에 있을 때도 내가 가정에 있을 때도 내가 학교에 있을 때에도 내가 일이 많을 때에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풍랑 속에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안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을 한다고 해서 또 안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폭풍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안식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규정에 의하면 인간이 쉬는 날이에요. 인간이 쉬는 안식일에
예수님은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쉬고 우리 주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쉬면 주님께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쉼의 원리, 쉼의 원리, 안식의 원리. 왜 내가 쉬면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그것은 말이죠, 내가 언제 쉴 수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쉴 수 있는가, 내가 언제 안식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그때 나는 비로소 안식합니다. 그러니까 쉼이란 주님을 향한 신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쉴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을 신뢰할 때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는 안식할 수가 있게 돼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가장 중심 원리에는 내가 무엇을 애쓰고 힘써서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너무너무 애써서 노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홍해 앞까지 가긴 가는 걸,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걸, 내가 홍해를 가를 순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거기까지 가는 것이 나의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안식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우리 인생에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많이 해야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체는 우리 인생을 두 가지로 초대합니다. 하나는 자유로의 초대, 해방으로의 초대, 그 모든 악한 영에서 지배에서 벗어나는 해방. 또 한 가지 초대가 있어요. 그것은 안식으로의 초대, 쉼으로의 초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자유와 해방이 올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악한 영의 지배 속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악된 습관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인 죄악의 습관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영의 지배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열등감들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악한 영보다 더 크신 권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주여,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난 더 이상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나에게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가장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가능성들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권세에서,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모든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죄악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유케 될 지어다, 해방될 지어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지어다.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나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열등감이 떠나갈지어다, 불안함이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여,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나니 모든 악한 영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노라. 나는 더 이상 악한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지 않음을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습관적인 죄악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님만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음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 혈혈난신으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또 한 가지의 초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내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려고 했던 그 지난 날들의 노력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등바등 애를 쓰는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나는 저 바다 한복판에 있어도, 저 하늘 끝까지 가 있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 앞에 대적들이 있어도, 고개가 내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 나는 평안할 것입니다. 나는 안식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현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께서 결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해는 갈라질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골리앗이 쓰러질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접해 나갈 때 하나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부어 주시옵소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접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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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아버지,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안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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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할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접해 나갈 때 오늘 말씀처럼 주의 뜻은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내 주위의 가족 가운데, 내 주위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 악한 영의 지배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질병 속에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해방시켜 주신 것은 부르심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의 친구들이, 나의 동료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열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안식과 평강의 통로로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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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이 여름에 주께서 이루어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기다며 나간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드린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물질마냥 우리의 인생도 미래도 주께 드리오미 주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해방을 맛보며 그 은혜와 해방을 열방 가운데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